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토너마트 꿀덱 두 번째는 바로 광부덱입니다. 자, 기본적인 광부덱이 굉장히 요즘 아직도 강하다는 것. 뭐 도까지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광부 플레이만 익히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토너마트에서 굉장히 꿀을 빨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토너마트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경기할 건데요. 어떤 경기가 있는지 만나볼까요? 자,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갑니다. 미니언하고 같이 들어가면 광부 또 자, 일단은 뭐 해놓고요. 뭔 덱일까요? 근데 조금 궁금하네요. 자, 살짝 뒤에서 들어갑니다. 뭐죠?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. 아, 발키리. 아쉽네요. 자, 요거는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때려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미니패가 삥 돌아오고요. 좋았어. 자,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른쪽만 찌를 거예요. 지금 엘릭서 견제하는데 엘릭서 견제를 처음에 너무 할 필요는 없거든요. 자, 이건 대포. 요번 건 좋게 할까? 자, 들어갑시다. 지금이야! 찔러! 상대가 정신 팔렸을 때 찔러버려! 자, 미니언. 자, 다시 들어갑니다. 따, 뚜, 까, 뚜, 까, 파이어볼, 갑자! 이거죠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콤보로 가면 상대가 광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. 라고. 자, 갑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되겠지? 지금 패가 좀 안 풀렸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뭐 미니 페카를 먼저 넣기도 애매한데 갑시다. 그래도 자, 이렇게 3 콤보로 들어간다면 오, 아 지금 감전 쓰는 게 좀 좋았는데 제가 감전 쓰는 게 좀 좋았을 것 같아요. 괜히 아꼈네. 뭐야 응? 자, 아까랑 똑같은 공격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. 이번엔 약간 왼쪽으로 파볼.
뭐야, 위니덱인가? 그런 거 같네요. 약간 그 저엘릭서 덱인 것 같아요. 통나무까지 있는 거 보니까. 저걸로 피를 깎네? 난감하구만. 대포 하나 세워놓으면 딜 못 주지 않을까? 자, 미니팩과 들어갑니다. 1분 타임. 아, 또 있어. 와, 뭐 이렇게 많아. 오케이, 저거 날릴 줄 알았어. 이거는 진짜 못 막는다. 진짜 못 막는다. 와, 와, 신선했어. 진짜 끝났다, 진짜. 아! 타이어볼에 감자집어 끝나야지. 타볼이 끝나는데. 아, 참. 좀 신선했죠, 상대 덱이.